그래도 조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테이블도 하나 더 넣었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총 3개. 의자도 3개 사고, 선반이랑. 여기가 지금 되게 넓어요. 저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술 의자도 하나 더 와서 조립을 할게요.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는데 일단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귀여운 발매트. 신발 갈아신어 볼게요. 여기 이 장은 지금 새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일단 있는 거 그냥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뀔 예정이고, 이거는 새로 목재로 짜서 넣었어요. 사업자랑 영업신고증 이름 바꿔가지고 새로 달아서 놨고요. 젤 칼라들을 꽤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꽤 있네요. 근데 이제 메인 젤을 바꾸고 싶은 마음. 아, 이거 조명도 새로 샀는데 좀 비싸서, 비싼 거에 비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고민입니다. 또 살지 말지. 이건 킬룸인데, 루이비통인 것 같은데? 뚜껑은 이렇게 2단이에요. 하나, 아,
요즘 이렇게 약간 명품 필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홀로그램인데 발에다가 하면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는 이렇게 데이지 잔꽃.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논 탑재를 해도 되고 진비 껌질 같은 거에다가 써도 되게 잘 붙어요. 그리고 귀여운 파츠들. 확실히 요즘 대세는 약간 귀여운 것 같아. 이거랑 완전 하리보. 이거는 제가 지금도 이달의 아트에 쓰고 있는 건데 색깔이 다른 애들이에요. 볼찬. 이건 반볼 아니고 그냥 동그란 건데 1mm 아니고 0.8 같은 느낌? 얘도 귀엽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나비. 요즘 엄청 많이 보이는 스마일 꽃. 그냥 꽃이랑 스케치 꽃도 있어요. 난 역시 뭐 모자가 안 어울려. 봐봐. 장미꽃은 어제 엄마가 사다 주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비. 이 아이비는 약간 특이한 아이비라 그랬는데 아닌가? 똑같은 건가? 하여튼 화분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뒤에다가 놓으시려고 사오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자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가 둘지 정하지 않아가지고 위에도 완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재료들을 쫙 늘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이고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 갖다 놓고 지나간 이달의 아트 판들 있고 보니까 되게 진비가 많네요. 그런 거랑 펄스젤 이번 가을 신상 갖다 놨고요. 옆에는 원래 제가 쓰던 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메인이 띵컵이기 때문에 띵컵을 갖다 놨는데 메인이지만 메인답지 않은 느낌?
어쨌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띵콥이어가지고 저렇게 있고 여기 아이패드랑 계산기 그리고 카드 리더기 넣고 아주 이런데 선 같은 게 정리가 조금 덜 됐어요. 그 여기도 시술대 있고 이게 제 시술대고 저기 마지막 시술대 여기는 저희 꽃. 원래 여름이라 꽃을 안 갖다 놓다가 엄마가 어제 주셨습니다. 꽃 한번 보면 너무 예쁘죠? 되게 향기가 나요. 누구한테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칼립투스가 향기 나는 유칼립투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꽃봉오리가 맺혀있는 애들이 많아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안개꽃인가? 근데 요거는 말리면은 그냥 요대로 그냥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몬스테라 아직도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귀여운 발판은 브랜디에서 샀나? 브랜디에서 산 것 같아요. 요 곰돌이 슬리퍼랑 맞추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저 미니는 선생님 슬리퍼 귀여운 거 사주고 그 패디 궁금해 하셨는데 패디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렇게 붙여놨고 또 패디가 바로 에어컨 밑에여서 추울까봐 이렇게 귀여운 블랭켓도 준비해놨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애기들 여름에 덮어주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기하는 쇼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문 바로 옆에 쇼파가 있어요.
Q&A 질문할 거 답변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달의 아트템들입니다. 어? 근데 아니구나. 잘 온 거구나. 어? 이렇게 시켰나? 뭐지? 제가 개수를 잘못 설정했나봐요. 이거 하나씩 산 거 같았는데 세 개씩 샀나봐요. 이럴 수가. 요것도 다 이달의 아트템들. 그리고 이건 아까 필요해가지고 잠깐 꺼내서 필요한 것만 썼는데 귀여운 젤리 보내주셨어요.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색깔 소화들이 많아가지고 사는 곳이거든요. 이런 거? 제가 사는 곳에 지금 얘네가 품절이어가지고 이것도 사이즈 작은 게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사과 네일 할 때 꼭지 할 소화. 딜라이트 컬러인데 특이해가지고. 이거는 체인이 원래 쓰던 데 건 캔디스톤 건데 급하게 떨어져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왕 스마일이랑 거꾸로 열었더니 뒤집어져 있어. 이럴 수가. 다시 열을게요. 다시 제대로 열었고 요거는 서비스로 보내주신 크림들입니다. 기초 젤들 요만큼 주문했고요. 이거는 사은품. 항상 우드 스틱이랑 이렇게 우드 화이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오로라 긴이 떨어져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8번 지젤리 베이스랑 레진 페스트. 요거 스텔라비. 요렇게 요거는 비트인데 원래 쓰던 건데 블랙 버전이 나와서 다시 주문을 했고 이건 지열제입니다. 지열제가 쓰다 보면 입구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두 개 새로 샀어요. 이건 뭐지? 이건 안 샀는데? 이거는 사은품인가 봐요. 근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요런 스톤인데 요즘 요런 얼음 스톤들이 유행이길래 한번 사봤어요. 일단 10개씩만 사보고 요거는 좀 귀여워서 20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탑젤. 세리오 탑이고요. 일단 두 개 샀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 왔어요. 두 번째는 다 샀습니다.
그 미니볼드 시리즈는 항상 이렇게 아크릴 판을 주잖아요. 이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크릴 판이 앞뒤로 있고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차트판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선물은 총 8개고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그 달마시안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금 좀 뭔가 다르겠죠? 이렇게 안에 검은 색깔 칩이 들어있어요. 작은 거랑 큰 거랑 막 섞여서 들어있다고 했던 것 같아. 색깔은 딱 가을 색깔 뮤트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